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는 현재 경비대원과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등총 2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은 내 외국인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그만큼 독도에 대한 관심이 큰데 비결을 공희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직장인 손유경 씨, 지난해 처음으로 독도를 찾았습니다. 잠시지만 당시 독도에 머문 순간이 꿈만 같다고 회상합니다. 되게 일단 꿈 같았고, 그리고 30분밖에 못 머무르거든요, 독도 안에서. 그래서 좀 보고 싶은 데는 많은데 좀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다. 그래서 다시 오면은 이제 한번더못본 부분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고. 3년 전인 2020년, 독도에 입도했던 이수림 씨. 큰 너울의 멀미도 심했지만 뭉클함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. 저는 그때 너무 힘들게 가가지고, 아, 독도 가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, 이렇게 느꼈고요. 그리고 이제 처음에 배가 도착하면 경비원분들이 그때는 인사를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그때 약간 좀 뭉클하게 느꼈어요. 공개 제한 지역이었던 독도의 관광 입도가 허용된 건 지난 2005년. 울릉군은 2010년부터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을 시작했는데 13년 만에 10만 명을 넘겼습니다. 지난해에는 약 1만 7천 명이 발급받았고 그동안 외국인도 2천여 명에 달합니다. 앞으로 하늘길도 열리고 해상교통도 다양해져서 100만 시대가 기대되고 독도 명예주민이 더욱 늘어나서 우리 땅 독도의 실효적 지배가 강화되기를 바랍니다. 명예주민증 발급이 늘고 있는 건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울릉군 관광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. 현재 울릉공항이 건설 중이고 대형 쾌속 여객선 취항 등 접근성이 점점 좋아지면서 명예주민증 발급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 울릉군은 독도 명예주민 100만 명 시대를 기대하는 한편 우리 땅 독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.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.